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춘수의 만들기 교실이 아니라 한자 교실입니다. 우와. 네, 오늘은 오늘도 한자 교실이군요. 네, 오늘은 새로운 걸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때요? 제 한자 책인데요. 한 권 더 있지만요. 오늘은 이거는 엄청 두꺼워요, 책이. 당연히 지금 한자 사전이니까요. 책이 아니라. 네, 준서, 한자, 화산, 화력, 풍력, 화력. 네, 지금은 자연편인데요. 자연은 수로, 자, 그러할 연자예요. 네, 첫 번째 한자는 매산인데, 매산은 산천에도 쓰고, 네, 청산에도 쓰네요. 청산. 그리고 매산자는 산을 본뜬 글자예요. 그렇구나. 산 모양이 어쩐지 비슷하더라. 그리고 내천은 산천이나 하천에 쓰는 건데, 언덕을 사이에, 언덕을 사이에 두고 물이 흘러나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써있네요. 그래서 한글도 잘 읽어요. 네. 날일는 일기나 일요일을 쓰네요. 해의 모양을 본떴어요. 이렇게 써있고, 여기는. 해 모양이었구나, 그게. 달월을 월말에도 쓰고, 월요일. 일그러진 달 모양을 본떴어요. 이렇게 써있네요. 불화, 화요일, 화산, 활활타는 불이 모습이에요. 네, 이제 그냥 읽어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름만 그냥 읽어줄게요, 이젠. 물수, 잠깐만요. 네, 쇠금. 네, 쇠금자를 저의 이름에 쓴 거예요. 쇠금자를 성씨금으로도 쓰는데 그게 바로 제 이름에 쓴 거예요. 흙토, 돌석, 풀초, 꽃화, 열매과, 풀링, 소우. 말마. 물고기 어. 새조. 매점. 양양, 대죽, 조개패, 봄춘, 여름아, 가을추, 겨울뚝, 설렙, 네, 해는, 강강, 네, 강강자를 물이나 뜻, 과공이라는 음을 가진 글자를 합했어요. 이렇게 했네요. 하늘천, 땅지, 바람풍, 비우, 우천, 우유, 아니 우이, 구름온. 제가 세 칸만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네. 눈설, 아침조, 저녁석, 낮추, 밤양. 안 보고 맞출게요. 손수, 발조, 귀,
눈목, 잠깐만, 입구, 코비, 마음심, 몸심, 고기요. 밑에, 너 밑에 보고 읽었지? 뭐, 그렇기도 하지. 그리고 여기 그림 보면 딱 알아. 탈모. 네, 그냥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그럼 좀 더 할까요? 아니,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만하고 싶은 거. 털모, 가죽, 피, 피, 혈, 사람이. 아미부, 아미모. 아비부? 네.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네. 회초리가 왜? 그게 뭔데 그래? 응, 회초리? 응. 잘못했을 때 떼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런 막대기 같은 거로 잘못했으면 손 내밀어. 떼치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진짜 아프게 때리는 거야. 원래 이런 걸로 때리는지 아니라 나무로 때리는 거. 정신 차리라고. 무슨 정신을 잃은 것도 아니고 정신 차리라니. 무슨 정신을 잃었냐? 정신 차리라고 와. 때리게. 아들자. 아, 여자면? 네.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